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제 트레이딩의 시점을 조금 짧게 보는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실적 발표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메이시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금을 인상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었는데요. 2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 할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5%까지 배당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8%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시선이 현재 지배적인데 메이시스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70%가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현재 고퍼주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크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번스타인 측에서 AMD의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면서 이제 주가가 27%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투자 의견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중립에서 매수까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익 창출 능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고요. 특히나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피 크림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장 이후로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긴 했지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배당금 인상과 관련된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인건비와 상품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설탕, 밀 그리고 이 기름의 비용은 회사 매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두 번 이상 인상을 했고 이번 해 다시 한 번 더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진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순매출까지도 11%에서 13%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8%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디포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EPS와 매출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금 인상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주당 1.9달러의 배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배당금을 15% 이상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현재 시장에서는 정부에서 이 부양책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주택에 들어가는 돈이 더 적어 꺼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마진이 분명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주가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